허경영이가 저 사람이 본 사주는 여기까지야. 이해가죠? 허경영이가 대통령 올라가는 데까지는 별일 없이 올라가겠다. 맞아, 맞아. 그 올라간 다음부터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? 요거는 전부 화약 맞죠? 다 화약이야, 이게. 화약. 그래서 이것이 대기권이야, 대기권. 지상에서부터 1000km. 1000km, 이 대기. 맨 밑에가 지상에서부터 13km가 대륙권이야. 이거는 대륙권. 여기가 뭐죠? 에? 오존층, 성층권, 자기층, 전리층, 중간층, 열층. 이렇게 해서 전부 여덟 개 막이 있어요. 여덟 개. 이쪽에서 날라오는 별이나 별똥별을 이 여덟 개가 막아내. 그리고 여기는 강력한 공기가 있고 여기는 공기가 있어 없어요? 없어요. 공기가 없어. 여기가 있는 건 무슨 물질이죠? 응? 암흑 물질이라고 그래. 여기는 암흑 물질이 있어요. 여기는 뭐예요? 공기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는 압력이 심해. 그래서 여기 지구에서 비행기를 미사일을 팍 달나르다 보낼 때 쏘면은 이미 이만큼 화약을 많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대기권을 통과하면 요게 다 없어져 버려. 맞죠? 네. 세상의 연료의 99%를 대기권에서 다 소모해 버려. 그걸 뚫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뚫어 1000km를 뚫는데 모든 연료가 없어지는 거예요. 없어지고 요 대가리가 요 대기권만 싹 벗어나면 요것들은 다 떨어져 버려. 그리고 요 놈은 뭘로 갑니까? 그 다음에는 여기 공기가 없죠? 공기가 없으니까 힘이 들어 안 들어? 안 들어. 안 들은 대신에 지상에서 보내는 무전 호신을 해줘야 되잖아.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어야 돼?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. 그 안에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있지만 태양전지를 받아 안 받아? 태양전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바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태양전지를 쓸 필요 없어. 배터리가 있으니까. 쭉 올라가서 몇천 킬로미터를 쭉 올라가서는 태양전지판이 쫙 펴져 안 펴져? 그러면서 태양을 향해서 에너지를 받아 안 받아? 그러면서 그냥 뭐 수천 억년 동안 가는 거야. 계속 갈 수 있어요. 탐사할 수 있죠?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서 없어? 없어. 그런데 허경영이가 저 사람이 본 사주는 여기까지야. 이해가죠? 허경영이가 대통령 올라가는 데까지는 별일 없이 올라가겠다. 맞아, 맞아. 맞아요. 그 올라간 다음부터도 그 앞쪽으로도 운세가 좋다. 이 말이야. 네. 그다음 그 이유는 무중력 상태니까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신인이 하는 대로 가겠어, 안 가겠어? 알겠죠? 그냥 여러분들은